자, 36번 다음 글에 이어질 순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먼저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잘 해석해 보면 되겠죠? Mark Granovetter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information about jobs flowed through weak versus strong ties among a group of people. 자, 이 사람이요. examined 하면은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The extent 하면 어떤 정도예요. 근데 어떠한 것에 대한 정도냐면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정도를 조사했다라는 건데 어떤 정보, 근데 about jobs,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정보가 flow, 잘 흘러갔냐라는 거예요. 또 뭐뭐를 통하여 weak versus strong ties라고 하면요. 약한 그리고 강한 ties는 끈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유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사이에서 뭐뭐 중에서 a group of people 사람들의 무리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한지 그러니까 잘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대 관계가 조금 약한지 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어떤 직업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가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번 봐볼게요. This means that they might have information that is most relevant to us. 이라고 나오는데요. This가 일단 가리키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This가 말하는 거는 they. They가 나왔죠. 이제 they가 가리키는 게 사람일 것 같은데 might have information이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박스에 있는 문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무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의 종류인가 아니면 이런 사람의 종류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보았다라는 얘기고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 A는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their information, B를 봐볼게요. is more novel. 그들이 가진 정보가 더 새로웠다라는 건데 더 새롭다는요. 일단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집단이 누군지도 일단 모르겠죠. 자, C를 보겠습니다. He found that, 이게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앞에 박스는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세팅, 그걸 말한 거였잖아요.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he는 여기서 마크겠죠. 그 마크라는 사람이 데리아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a sixth of라고 하면 6분의 1. 6분의 1 정도의 직업이. 근데 that came via the network were 여기까지가 다 주어로 꾸며주는 거고요. 대절의 were 여기 동사입니다. were from strong ties. With the rest coming via medium or weak ties and with more than a quarter coming via weak ties. 여기까지 한 문장이네요. 자, 요게 끝까지가 다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6분의 1 정도는 여기 중간에 있는 via는 뭐뭐를 통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그 네트워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 직업인데 그 직업의 6분의 1 정도가 were from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strong ties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좀 더 유대관계가 높은 관계, 서로 잘 아는 관계, 그 다음에 with the rest,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6분의 5겠죠. 어떻게 왔냐면요, coming via medium or weak ties. 이번에 보니까 medium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리고 또는 약한 그런 유대관계 속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약한 게 많아요? 아니면 강한 게 많아요? 근데 약한 게 더 많네요, 그죠? And with more than a quarter coming via weak ties. 그리고 quarter는 4분의 1 정도죠. 그 정도가 어디서 왔냐면요. 굉장히 약한 유대관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Strong ties can be more homophilistic. 그 강한 유대관계는요. 뭐일 수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있죠. 동족 친화적으로 더 될 수가 있습니다. Our closest friends are often those who are most like us. 그리고 그래서 너무 동족적이다라는 거는 서로 잘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친구는요. are often 종종 어떤 사람이면요, who are most like us. 우리랑 비슷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라고 보면 A랑 B번 봐볼게요. Their information is more novel.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의 정보가 더 새롭다라는 거는 일단은 문맥상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친구들이 조금 더 나랑 가까운 친구들일 경우에 유사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설명해주고 그리고 다른 비교 집단이 있으면은 그 비교 집단에 비해서 이 집단의 뭐 정보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번을 먼저 봐볼게요. 이것은 의미한다. That they might have information that is most relevant to us. 자, relevant라면은 답을 찾아내요. relevant 하면은 관련이 있는 이란 형용사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겠구나. 나랑 가까운 친구들이겠구나. 그런 친구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정보냐면요. most relevant to us. 우리랑 연관이 있는, 가장 연관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지 몰라요. 네, but it also means that, 그렇지만 동시에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냐면요. It is
information to which we may already been exposed. Already be exposed. 그래서 어떤 정보일 수도 있냐면요. 너무 친하니까 우리 서로 많은 걸 공유하고 비슷하니까 그 정보는요. 나랑 연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정보에 되었던 그런 정보일 수 있습니다. 구정보라는 거죠. 그죠? 그 반대로 in contrast, our weaker relationship are often with people who are more distant both geographically and demographically.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나랑 친하지 않은 조금 유대 관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our weaker relationship 좀 더 약한 그런 관계에서는요. are often 종종 with people 어떤 사람이랑 있게 되냐면요. 그런 사람들 누구냐면은 are more distant 하면은 동떨어진 근데 어떠한 부분에서 동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지리적으로 좀 동떨어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demographically라고 하면은 일단 demography가 인구 통계학이고요. 인구 통계학적으로라는 부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떨어진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ir information is more novel. 네, 이번에 연결되네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좀 weak ties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more novel이라고 하면요. 더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Even though 비록 뭐뭐인다 하더라도 we talk to these people less frequently 이 사람들이랑 좀 덜 얘기해요. 덜 자주 얘기해요. 하더라도 we have so many weak ties that they end up being a feasible source of information especially of information to which we don't otherwise have access. 여기까지가 끝난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end up being 이라는데 여러분 end up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가 나오면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약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냐면요. being a sizeable 하면은 size의 어떤 그 형용사인데 여기서 sizeable 하면은 규모가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a sizeable source of information. 그 꽤 되는 그런 양의 정보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특별히 of information. 어떤 정보에 대한 거냐면요. to which we don't otherwise have access. 그렇지 않으면 즉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유대 관계가 약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았으면은 access to 어떤 접근이 좀 불가능했던 그런 정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답이 CAB였어요.